주일학 교회에서 십계명을 외워서 시험을 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학교 시간에. 근데 이 초등학교의 저학년 아이 하나가 이제 십계명을 외워 쓰면서 오계명을 적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엉뚱한 단어를 적었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한 웃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 범죄 중에서 살인 범죄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좀 적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독 전체 살인 범죄 중에서 존속살인, 부모나 자식 또 가까운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존속살인을 포함한 가족 범죄의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청년들 실업률이 자꾸 높아지면서 성인 자녀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부모를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 12월에 신문에서 본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퀵서비스를 하는 29살의 정모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와 형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유기했는데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나서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분이 2년 전에 결혼을 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약 1억을 호가하는 그런 빌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직업이 또 박봉인데다가 노름까지 손에 대서 빚을 지자 어머니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절을 하자 앙심을 품고 형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해한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억제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오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계명의 핵심 내용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이 공경하라라는 단어 카베드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원래 동사 명령형으로 쓰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무겁게 여기다 또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우리 몸의 장기인 간을 말합니다. 간. 실제로 간은 굉장히 중요한 장기일 뿐만 아니라 해독작용을 하는 실제 무게도 성인의 이 간의 무게가 1.2kg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꽤 큰,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높이고 또 비중 있게 생각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좀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직역을 한다면 내 부모를 존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경은 단순히 정신적이거나 영적 의미만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인 물질적인 봉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주어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어느 곳에서도 자녀들 말고 가정 밖에서는 어떤 노후 대책도
없었습니다. 무슨 사회 보장 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 기초 수급 연금이 있을 시절도 아니니까 가정과 자녀들로부터 외면당하면 전혀 생존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가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예요. 공경하라 라는 의미가 그렇지만, 그런데 명령형으로 누군가를 향해 공경하라고 했을 때 대상은 딱 두 가지 뿐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님. 여러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라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내 앞에 골리앗 같은 태산 같은 문제가 나를 삼질듯이 버티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나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보다 그 위에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그런 사람이,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가 딴 게 아니고 지금 비록 아무것도 없고 내게 전혀 도움되지 않고 어쩌면 짐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부모를 크게 보고 비중 있게 또 존중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부모는 단순히 이 땅에서 내게 생명을 있게 하신 분, 또 나를 여기까지 양육하시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후원해 주신 분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은혜가 크지만 그 이상입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지닌 존재이기에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부모 섬기는 일을 서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듯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이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섬기고 순종함으로써, 보이는 부모를 봉양하고 공경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중요해요. 실제로 제가 청년들을 많이 상담해 보면서,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부모와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들은 신앙이 들어가지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개념 자체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 하나님 아버지고 뭐 이런 개념이니까. 또 정말 그런 아버지라면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이런 아주 극단의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칼빈 같은 분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신앙으로 깊숙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넘어서야 될 본성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죄로부터 출발하는 잘못된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죄된 자아를 부정해야 우리가 정말 진짜 신앙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을 가장 자연스럽게 우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가정이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려워요. 기초공사인데.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하나님 경외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분은 차라리 이건 일종의 신앙이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과거 인간 역사를 돌아봐도 참 못됐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노동력을 잃어버리고 전혀 짐처럼 여겨질 때 연로한 부모를 유기하는 그런 악한 습관이 인간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려장이라는 제도를 아시죠? 고대 로마에서는 노인을 데폰타니라고 불렀는데, 다리에서 떠민다는 뜻이 있습니다. 힘을 잃은 부모를 다리 위로 데려가서 떠밀어 익사하게 하는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런 풍습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남태평양의 일부 섬에서는 모시기 힘든 부모를 야자나무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흔들어서
자녀들이 떨어뜨려 추락사시키는 그런 끔찍스러운 관습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뭐가 다르겠습니까? 돈 달라고 부모 살해하고 말리는 향까지 죽이는 이 현실과 뭐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귀하고 가치 있고 존중해야 합니다. 왜 아멘도 안 하시죠? 오늘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일부에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의 부모님들은 귀한 분이지만 완벽한 분들이 아니에요. 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공부시켜준 것도 없고 숟가락 하나 물려준 거 없고 두들겨 맞기만 실컷 두들겨 맞고 나한테 남은 건 상처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부모를 덮어주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젊은 시절에 내 자녀와 아내를 버려두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러다가 무엇 하나 남겨놓지 못하고 거지처럼 거기서 죽었는데 죽으면서 또 유언을 했습니다. 고향에 묻히고 싶다고. 내 자녀가 이 얘기를 듣고 벌벌벌 뛰었어요. 그거 미친놈 아니냐고. 아니 자기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어머니와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의 시체를 치우는데 우리는 어떤 것도 쓸 수 없다고. 그러자 이 내 동생의 원망을 듣고 있던 신앙 있는 형이 그 불평을 고스란히 듣고 다음 날 그는 캘리포니아로 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옮겨오기 위해서 트랙터와 농기계들을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장례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씀은 없단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단다. 여러분, 어떤 부모든지 우리는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대단한 부모고 온 동네가 다 존경하고 누구나 그 분이라면 머리가 숙여지는 분이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부모라면 여러분 누가 그 부모를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믿음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그럴 때입니다. 이렇게 살면 축복이 있는데요. 여러분 12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의 복은 십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있는 말씀이에요.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복과 또 장수의 복,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땅은 물질보다는 차라리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땅을 기초로 계급이 만들어졌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은 것도 자기 몫의 땅이 없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약속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대단히 좋지 않은 불안한 자리에, 마치 우리 한반도 같아요. 강대국들이 늘 짓밟고 교두보로 삼고 건너가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어서 수없이 많은 전쟁, 질병 속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앞날을 도무지 기약할 수 없을 때인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해주겠다. 사도 바울도 역시 에베소서에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다루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두 가지 복이 다 들어있어요. 잘 되고 싶은 소원 누가 없습니까? 그리고 또 잘 되어도 서른 살에 죽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뭐 천국 갔겠지만 또 오래 사는 것, 운동하고 우리가 뭐 또 고기 먹으면서 기름기 막 가위로 잘라내고, 아줌마 가위! 냉면만 자르는 줄 알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참 오래 살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 아버지에게 호도하는 자에게 이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효자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아무리 잘 지어도 60배가 넘기 어렵대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온갖 일로 아버지를 내먹였던 형 이스마엘보다 50년을 더 살았어요. 부모는 하나님과 함께 공경의 대상입니다. 공격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다 꼼짝 못하는 것들이 집에 오면 엄마 아빠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지가 소리를 지를 데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머니들이 특히 이 아들한테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아들 낳았다고 좋다고 직장에 밥 다 사고 그런데 평생 이것들한테 엉뚱한 소리를 들으니까. 근데 사위를 보니까 너무 좋대요. 사위는 법적인 관계라서 말을 자도 시키면 탁탁 심부름되고 돈은 다 갖다 쓴 것들이 버티기는 다 버티고, 그리고 또 아들은 장가 보내면 집에서 가고 싶을 때 못 간대요. 연락이 와야 간대요. 딸 집에는 항상 갈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말씀을 묵살하고 힘없는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자식도 있거든요. 또 이어지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저주라는 단어가 칼날인데요, 카베드의 반대말입니다. 가볍게 여기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들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대단히 가치 있는 분들인데 그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것, 그런 자를 하나님은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는데요, 흔히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 해서 대신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5계명을 시점으로 10계명까지가 대인계명, 관계 속의 계명인데, 그런데 이 5계명은 이 두 계명을 연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관계 계명을 이끌어가는 첫 계명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이렇게 위치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두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자리에 두셨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우리 마음을 끄는 최고의 축복들을 제시하면서 부모 공경을 명령한 겁니다. 막 사탕 보이면서 야야 해봐 내가 다 주지 우리 좋아하는 거 두 가지를 다 잘 되는 것과 장수하는 축복.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또 신앙과 삶의 근간이 되는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인간일 수도 없고 신앙인일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게 잘 세워지면 삶도 신앙도 제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경외의 첫 걸음입니다. 보이는 부모라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짓밟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쇼겠지. 그게 성경의 논리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미국, 호주, 동남아 전 세계 많이 이민들을 갔습니다. 또 다들 잘 사세요. 열심히 하니까 악착같이 일하니까. 근데 가는 곳마다 또 교회를 세우잖아요. 이민 사회의 삶의 구심점이기도 한데.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민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시끄러워요.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너무 심해요.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제가 책에서 한 통계를 읽었는데 어떤 교단은 최근에 13명의 담임 목사님들이 2세대로 교체가 되는데 무려 그 중에 12교회가 계속 분쟁을 겪고 분쟁 중에 있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민교회 성도들이 어떤 교회보다 더 많이 분쟁하고 또 다툴까? 사회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심층 연구했대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민자들이 자신들이 부모를 버리고 왔다는 자괴감이 그들 심리 밑바닥에 깔려있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그들을 짓누르고 있대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잘 사온대요. 나는 부모를 버리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여기까지 온 놈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지만 그런 자괴감을 앙금으로 가지고 있어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모시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건 그저 우리는 도덕이나 인륜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전혀 그 이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에 이렇게 파격적인 약속을 걸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는 자녀는 어디 가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또 직장에서 보스에게 순종하는 것도 이미 체계가 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배신도 잘하지 않아요. 힘없는 부모를 수십 년 모시고 살았는데 그러나 부모에게 부러워하고 내게 해준 것이 없다고 내버리고 도망하는 이런 자식은 죽을 때까지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심리적인 불안감에 허덕이면서 사람 노릇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그들을 잡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야 어버이날도 아닌데 이거 완전 기습 공격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불효했다면 오늘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효도는
이게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신앙이에요, 신앙. 유럽에 가는 어떤 미국인 부부가 어떤 의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 의사가 참 보기 드문, 유럽에서는 보기 드물게 어머니를 식사 자리에 정중하게 모시고 지상껏 우선순위를 배려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흔치 않은 일이니까 물었더니만 그러더래요. 오히려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질문하는 사람을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살아계신 동안 지성으로 모십시오. 잘 못했다면, 당신이 받은 게 없다면 다 믿음으로 진짜 신앙을 보이십시오. 아니 아프리카 사람도 도와주는데, 몽골 가서 다 퍼다주는데. 두 번째, 이 말씀의 속에는 꼭 부모만이 아니라 윗사람, 또 리더십을 공경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리더십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건 질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국가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은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별 네 개 단 장군도 신부 운동화끈을 메워줍니다. 무릎 꿇고. 우리는 잘못된 것만 배워요. 목사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신부님들도 잘못한 건 많아요. 신문에 나오고 SNS 올라오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다 이유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는 아는데 원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끄럽긴 한데 복이 적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